안녕하십니까, 섬장 오용환입니다. 오늘 제가 비오는 날 맨발걷기 실제 체험을 하는데요, 도섬 맨발걷기 체험 얼마나 좋은 여건인지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가 와서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주변에 산책길도 잘 되어 있고, 와, 깨끗해요. 복돼지, 황금돼지. 자, 저는 지금 맨발을 걷기 한번 직접 섬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맨발 걷기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오령대를 노래한 10인의 시비. 10명의 작가가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한시. 10인의 시비는 처치원 선생의 학문 세계를 흠모하여 우리 고장 마산의 오령대를 노래한 고려 조선시대 대학자 10인의 시를 선정하여 새긴 것이다. 고려시대의 정지상 김극기 안축, 조선시대의 태계 이황을 비롯한 많은 대학자들의 시들이며, 신중동궁 여지승남 동문선 각종 문집 등에 남아있다. 최천 선생은 해인사에 들어가 돌아가시기 전에 합화 오령대가 학문활동의 주무대였다. 특히 오령대는 최천 선생이 소유하던 곳으로 전해지는데, 훗날 그의 학문을 흠모한 수많은 학자들이 오령대를 찾아와 시를 지어 노래했다. 10명의 시가 있는 곳 바로 이곳을 저는 걷고 있습니다. 이곳은 무장의 탐방로라고 해도 딱 좋은 곳인데요, 그만큼 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저는 지금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자,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와, 저기 무학산 정상인데요, 무학산에 구름 안개가 같이 있어요. 원래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오늘 비 올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staring. Always on my mind, you know I need that love. You know I'm always one step ahead of ya. Holding open doors when you're walking up, 'cause they don't see me like you do, yeah. There's nothing I won't do for you. I'll be there for you. I'll be whatever you need for me. I'll be, even when it's hard, just know I'll be holding it together, girl, you know that's on me. Yeah, I'm the one who looks you in the eyes, speaking like I mean it, what's inside. I don't want no these others try and play the part, but I'm the one who made it to your heart. Yeah, I show up on time, I know you need that love. Tell you everything that you don't hear enough. I fly you out to Paris, see the way they staring. Always on my mind, you know I need that love. Yeah, I show up on time, I know you need that love. Tell you everything that you don't hear enough. Fly you out to Paris, see the way they staring. Always on my mind, you know I need that love.제가 맨발로 도섬 선착장에서부터 1.5km 둘레길 한 바퀴 돌았는데요. 정말 맨발 걷기 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둘레길도 잘 되어 있고 주변에 꽃도 피어 있고 바다에 탁 트인 바다에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도섬의 잔디광장도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오늘은 능수화가 정말 예쁘게 피어있네요. 40년 전에 설계된 이 출렁다리도 걸어오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사뿐사뿐 걸어오는 그런 느낌. 여러분도 도섬에 오면은 바로 이런 걷기 할 수 있는 묘미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도섬으로 한번 오세요.